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중.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의 최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의 신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타단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필요없는 전기 콘센트는 다 뽑아놔요. 필요없는 전등은 다 끌려고 약간 노력하면서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면지를 굉장히 사용 많이 해요. 앞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뒷면에 만약에 빈종이다 이러면은 저는 잘 못 버리고 꼭 뒷면에 뭐 메모장이라도 써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게 되게 신기한 이름이었어요. 협약. 어 진짜요? 우땡땡 협약이었던 것 같아요. 저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제가 틀리면 어떡하죠? 지우 PD는 O, 저는 X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아!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그럼 문제를 맞추신 분부터 꾸미기 재료를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뭐 가져가실 거예요? 뭐 가져가실 거예요? 이게 탐나네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취생 지윤님이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시니까 지점도 어떠세요? 좋아요. 병뚜껑도 되게 많고 스티커도 있고 색종이도 있고 글루건도 있고 있어요. 견출지도 있어요. 되게 예쁜 병뚜껑을 여러 개 붙여서 달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4월이니까 4월을 맞이해서 4월달 달력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귀여운 지정토를 받았으니까 오뚜기? 병뚜껑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지? 라고 찾는데 이제 오뚜기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들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뚜기 굉장히 기대되네요. 렛츠 오! 와, 병뚜껑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거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중요하니까. 수빈 부장님과 수빈 PD님에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진짜요? 참고로 저 어렸을 때 매그만이 꿈이었습니다. 가위질 잘하죠. 4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전기의 끝입니다. 에 종이가 다 녹아버렸는데? 뭔 종이야? 아! 제 거 좀 자신 있죠? 아 그럼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달력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다우 미디어 센터만의 달력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우 캘린더. 라디오 이렇게 일정이 적혀있고요. 개장 영상과 다우 뉴스 일정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병뚜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 저는요 이거 진짜 꽁꽁 숨기면서 만들면서 이제 보지 말라고 제가 맞아요 맞아요 자꾸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PD님하고 부장님한테 선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리 선물? 일단 PD님 이름도 수빈이니까 수빈이로 주겠고요. 아 투수빈? 투수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아 그쵸 그쵸. 지우 지우 귀엽다.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끝나. 오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의 비밀이었어요. 네 그럼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을 5점 별점으로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별점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셨고요. 다우의 일정이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라디오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별점을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5점. 제가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꾸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되게 기다려줬는데 개성 있는 이 아이템으로 맞춤형이라는 특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벤트. 그래서 저는 아 맞아요 또 이벤트죠 이게 깜짝 이벤트.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저는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1000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2000점 저는 3000점 재료들을 보고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 되게 좀 걱정이 들었는데 병뚜껑을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보니까 점점 아이디어가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우 캘린더를 만드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여기 걸어두고 잘 쓸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걸어두면 진짜. 다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그러니까 병뚜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환경을 또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었던 것 같아서 또 출연하고 싶습니다. 다음 에코건방에서 만나요. 안녕.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